가족이 이곳에서 생활한 지 7년째. 20년 넘게 일했던 출판사를 덜컥 그만둘 수 없어서 처음 6년은 서울과 고창을 주말마다 오가며 폐교를 수리했습니다. 결국 2012년 삶의 터전을 옮긴 부부. 아이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키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소박하게 그냥 작은 도서관 생각하고 같이 내려오게 된 거죠. 뭘 몰라서 그랬는지 그렇게 심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할 일이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났다라고 해야 될까? 확 고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실 한 칸 고쳐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또 한 칸 또 고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진짜 기적 마법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물 떠주세요. 제 것도요. 네. 가족에게 늘 고맙고 미안하다는 대건 씨. 그 마음을 소소한 일상으로 표현하는데요.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all clear. 그럼 저는 일단 내려가도 되는 거고요. 내려가시다니요. 다시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대건 씨. 책마을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의 편집 작업부터 기획안 공모 작업까지. 아직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잠시 뒤 아내도 야근 합류. 일에 집중하느라 대답도 하다 마는데요. 출퇴근이 따로 없이 살아온 지 7년째, 야근도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가끔 지치고 버거울 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적자인 때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뭐 근데 이거 손해 본다고 맨날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이렇게 뭐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분도 있어요. 버텨줘서 고맙다. 저한테 가장 두렵고 어려운 점은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지가 뭔가 지한테 좋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를 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조금씩 봐준다는 거. 처음에는 뭐 어디 뭐 나오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오해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 이제는 다 알아주기 때문에 마을 학교에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이렇게 응원들이 정말 대단한 힘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새벽 1시를 넘기고 마는데요. 드디어 대건 씨의 진짜 퇴근.